1884년 음력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 동안 급진 개화파가 근대적 개혁 정치를 추진하며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군대가 주둔하고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옥균, 박영휴, 홍영식 등은 청을 추종하는 세력을 4대 보수당으로 보고 자신들은 개화당으로 칭하며 자주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의도하였다. 1883년 미국을 방문하는 보빙사 단장으로 민영익이 임명되고 홍영식과 서광범 등의 급진 괴화파가 참여하게 되면서 김옥균은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40여일의 체류 후 돌아온 민영익은 자신과 조선이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결국 이에 실망한 김옥균은 정변을 모색하게 된다. 1884년 음력 10월 17일 저녁, 연회를 시작한 우정충국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내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민영익이 뛰쳐나가다가 급진 개화파의 칼을 맞게 되면서 갑신정변은 시작된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설득하던 중 궁녀 고대수가 폭탄을 터뜨리고 위험을 느낀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화파의 뜻을 받아들여 경우궁으로 옮겼다. 개화파는 경우궁으로 옮긴 고종을 아련하러 온 민실파 대신들을 처단하고 주요 요직을 급진 개화파가 차지하는 새 내각을 발표한다. 청군은 왕비와 몰래 연락하여 수비하기 힘든 창덕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고 명성황후의 요구에 따라 고종은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갑신정변의 마지막 날인 3일째 국가혁신을 위한 혁신정강 14개조를 발표한다. 청에 대한 4대 관계 폐지와 인민평등권 확립,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이 명문화되지만 청군 1,500명이 도남문과 선인문을 쳐들어왔다. 신식 소총을 조립하던 혁명군은 끝까지 싸웠지만 패하였다. 고종을 따르던 홍영식과 박영균은 처형당하고 10월 20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 등으로 망명하게 되고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은 실패하게 된다.